오늘 메뉴 가치통. 오늘은 일반식 먹는 날입니다. 오늘은 조금 약간 과식한 날이기 때문에 가치통 시켰습니다. 이건 지졌다. 약간 위에 보시면 파마산 치즈가루 같은 게좀 뿌려져 있고요. 치즈 가치통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원래 오늘 그걸 하려고 하셨거든. 뭐 요리 방송 하려고 하셨는데 원래 맞지 식빼서 시켰어야 됐는데 시키지 못했어요. 그냥 잠들었어요. 이제 요리 방송 내일 하는 걸로 하고 젓가락 어디 갔나? 젓가락 없었는데 뭐 없어. 아 됐다. 한 그릇 빼도 돼. 한 그릇 좀 비싼 거라 가지고 만 원 넘어 이거. 우동은 서비스로 왔네요. 조그맣게. 일본 거는 트위치 거 아니야? 트위치에서 뭐 자체적으로 낸거 같은데. 좋겠다. 아, 우메하라 금마구나. 적게 만놈. 아, 우동 먹습니다. 우동. 우동이랑 돈까스. 같이 우동 먹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 집에 며칠 쉴때 한번 시켜 먹어 봤었는데 괜찮더라고. 돈까스 같은 게. 일반식 먹는 날은 뭐야? 수요일 일반식 먹는다. 수요일 원래 학교 급식에도 맛있는 거 나오잖아, 알죠? 카레 라이스나 맛있는 거 나온 날이잖아. 그날처럼 수요일은 좀 맛있는 거 먹는 날입니다. 이거 먹고 안 먹었는데. 가스통 먹어, 가스통. 아, 좀 존나 있다. 엄청 천천히, 엄청 천천히 먹는 사람인데 내가.
갈치도 먹습니다. 갈치도. 응. 오늘 뭐 맛있다. 우동은 그 서비스로 넣는 거예요. 어. 치즈 가츠독에 우동 서비스로 온 것까지 먹습니다. 다 먹었어요? 응.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소식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어. 옛날에 비해서 소식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래도 많이 먹는 거긴 많이 먹어 지금. 응. 많이 먹긴 많이 먹지. 어, 소식은 옛날에 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 오늘 저녁에 몇 등까지 갈 거냐? 무슨 마음입니까? 원입니다. 응. 방지됩니다. 딱 그렇게 쓸 거예요. 무조건 원입니다. 맛있다. 똥대간 한 개 준비해 놨어요. 한 개 준비해 놨는데 굴릴지 안 굴릴지 모르겠고요. 아, 더 먹자. 응. 잘했다. 많이 먹자. 뜨거워서 못 먹겠다. 삶에 희망이 없어. 삶에 행복한 게 먹는 거였는데, 희망이 좀 줄어듭니다. 아.